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구라입니다. 요즘 유미 놀리는 게 물이 올랐습니다. 지금 반응도 장난 아니고요. 유미가 진짜 당했을 때 진짜 어울리는 여자라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예, 저는 진짜 프로 발견러예요. 제가 분석을 했을 때 얘가 당했을 때 진짜 재밌겠구나 라고 제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어떤 걸 준비했냐, 유미가 저번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서 오이를 빼고 먹더라고. 아, 불기랑 똑같은 짓거리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오호라, 너 잘 걸렸다. 너 오이 싫어한다 이거지? 오이 극혐. 유미를 위해서 오이시한 물건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 지금 둘기한테 내렸던 오이맛 게토레이 제가 또 주문했습니다. 오이맛 게토레이, 보시면 오이맛 게토레이고요. 오이맛 프링글스. 아, 여기 오이 덕지덕지 붙어있죠. 제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조를 한 다음에 유미가 요즘에 사무실만 오면은 요가 매트를 깔고 꼴값을 싸거든요. 운동한다고 꼴값 싸는데 게토레이 빠질 수 없겠죠? 네, 그러면서 과자의 요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조 가볼게요. 여기다가 한번 바로 채워볼게요. 야, 오랜만에 본다 너. 어우! 어우, 오이야. 아, 벌써 즐거워. 아우, 오이야. 모르겠죠? 예, 오이맛 게토레이. 제가 한번 시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아우, 오이야. 아우! 와, 제가 진짜 오이를 좋아하는데도 지금, 와, 좀 먹기가. 좀 겁이 나는 정도로 이 정도 맛. 어우, 뭐라 해야 되냐 이거?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근데 누가 만든 거냐? 우리 조직이 하는 유튜버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이나 프링글스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자, 두 장 깔고 여기 앞에다 깔고 부비트랩 설치했습니다. 예.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이 났거든요. 그녀를 죽이러 가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오이 업자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나? 응? 이 세상에 오이를 심어서 유통하시는 그 판매업자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나? 참교육 가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그럼. 유미 지금 제가 말했던 대로 생쥐라를 하고 있거든요. 생쥐하고 있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여기 먹으면 저렇게 생쥐로 한다니까. 바로 오이만 개토리로 참교육 가겠습니다. 깝좀 싸지 마, 잠깐만,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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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난 진짜. 아이씨. 너랑 광고 들어온 거 있단 말이야. 응? 요즘에 이거 유튜브 보고 너랑 이거 재밌어가지고 너랑 나랑 광고 이거 하고 이거 얘기하는 게 뭐 있어? 아, 오빠, 나 그 이상한 거 하더냐? 이상한 거 먹이고 그러잖아. 너 돈 안 벌 거야? 아, 그런 거 알고 싶다고. 광고주가 너랑 나. 봐, 좋아하잖아. 광고주가 얘기하니까 바로 좋아하네. 광고주가 너랑 나랑 나와서 해달라고 그러잖아. 메일이 왔어. 어? 할 거야 말 거야. 그리고 음료수 뭐 먹을 거야? 뭐 있는데 나 그런 거 안 먹어. 콜라 이런 거 안 먹어. 아, 나 이 썩는 거 싫어해. 콜라 안 먹을 거야? 응. 건강한 거 없어? 건강한 거 여기 있어. 이거 마셔. 뭐? 아이씨. 너무 건강하다. 깨끗한 거네. 농담이야, 농담이야. 네가 이제 운동하니까 게토레이 하잖아. 이거 먹고 운동 그만하고 빨리 의자 가져와서 앉아서 이거 빨리 회의 좀 하게. 야, 뭐 받아줄 거 없니? 뭐 종이랑 이런 거? 자, 일단 놔두고. 자, 근데 너 아이브러쉬 했던 거 이거. 받아줄 준비가. 기다려봐, 그대로 가만히 있어. 너 일단 사고 칠 것 같아. 사고 칠 것 같아. 야, 이거야 우리 이거거든. 이거 어때? 이거 해가지고 너 이거 이렇게 이 가격에 해가지고 할 건데 할 거야? 야, 너 이렇게 있어. 너 이렇게 있어. 너 죽을래? 너 죽을래? 너 지금 해야 된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어? 오빠. 아우, 나 진짜 얘 진짜 얘. 힙업 좀 만들어야 돼. 어우. 아, 뭐야! 뭐 무슨 일이야?
중요. 누가 봐도 안 죽어. 야, 얘는 너랑 안 해야겠다. 너랑 안 하고 잠깐만. 내일 보내야겠다. 너랑 안 하고 잠깐만. 아 왜? 나랑 해. 나랑 해. 너랑은 안 해야겠다. 아 나랑 해. 뭐 얼굴 키우고 싶어? 나한테 얘기를 해. 얼굴 키우고 싶어? 어? 얼굴 막 팽창시키고 싶어?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해. 나랑. 방금 뭐야? 오페라. 어? 오페라야 뭐야? 와! 어! 이거 한번 다시 해 줘. 어? 아! 이거 오이야, 왜 오이? 오이 맞게. 마음에 들어? 나도 싫어! 야, 내가 앞으로도 많이 사줄게. 한 박스 사서 니네 집 앞으로 택배 시켜놨어.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그럼, 그럼. 카메라 왜 켜? 야, 광고주한테 이거 회의하는 거 열심히 했다고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제 회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떻게 광고를 할 것인가에 좀 약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할 말고 좀 집중을 하고 집중을 하고 봐봐 베베. 그게 아니냐고. 봐봐. 그게 아니래 베베. 아 진짜 좀 야 집중을 해라. 이거 콘텐츠 이 광고를 저희 그 홈페이지에 우리 쓴대. 그래서 우리가 멘트를 해줘야 돼. 자, 고기다. 이거 홍사. 아! 아, 어디야? 있어? 어이만 생겼어 나.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그녀 유미가 오는 날입니다. 여자와의 사랑의 시발점이 되는 그 포인트는 무엇인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인터넷 글과 함께 유튜브 영상, 책들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에게 알맞은 요법이 있더라고요. 바로 충격요법. 여자가 생각했을 때 이 남자 그냥 오빠 동생으로만 지내고 그냥 평범하게 생각을 했는데 또한 신선한 충격과 자극에 의한 사랑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유미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견과류를 많이 먹습니다. 이따가 또 요가를 하러 갈 건데 요가하러 가기 전에 견과류 좀 챙겨 먹어라. 얘가 사실은 이렇게 빨간 얼굴을 하고 무서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유미와 저의 관계를 이어줄 사랑의 큐피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면은 유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겠죠? 그녀에게 제 마음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매일 경과인시고 한편으론 행복해요. 남자로 태어나서 이벤트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녀의 마음을 몇 단계로 한번 사로잡아 볼까? 너야 4단계. 저기요. 안녕하세요. 어떤 남자가 좋아요? 일단 넌 아닌 것 같아요. 여자들은 보통 이상형의 반대인 사람을 만난다고 하던데 당신 눈앞에 누가 있나요? 웬 오징어가? 아 그래요? 네. 인연이란 게 멀리 있지 않거든? 가까이 있단 말이야. 너가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 좀 알고 싶어. 그러니까 일단은 잘생긴 건 말처럼 허구해. 좀 그렇지 그러고 그렇지라고 동면은 하지 마.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았어. 뭔가 잘 챙겨주는 남자 좋아하지. 자상한 남자. 자상한 남자. 그
그렇지. 그 모든 여자의 로망 아니야. 그리고 또. 그리고? 약간 매너 있고. 아, 매너 있고 나만 바라봐주고. 그렇지. 너만 바라보는 약간 일편단식 민들레. 그렇지. 자상하고 일편단식 민들레. 아니 근데 오빠인 척하지 마. 얼마나 자상하냐? 오빠인 척하지 말라고. 눈알 왜 그래 오늘? 내 눈이 어때서? 눈이 이상해. 얼마나 자상해? 아 별로야? 아니 좋지. 아 진짜. 아 부담스럽네. 아니 너무 진짜. 아니, 얼굴 조금 뭐 맞고 왔나? 뭐? 뭐야 새침하지 마, 새침하지 마. 아 진짜. 꾸밈 없는 모습 좀 뭐 하는 거야. 나는 진지해. 어떤 남자가 좋은데요? 리액션도 잘해주고. 아! 네가 말을 재밌게 하니까. 아니가 재밌게. 무슨 거야? 나 이렇게 재밌는 사람 처음 알았어. 꾸밈없는 모습을 구독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나는 카메라를 계속 켜고 있는 거야. 24시간. 응? 너와 있는 시간 그냥 다. 또 어떤 남자가 좋아? 또? 편안하게 있을게 잠깐만. 아 알았어. 어떻게 편안하게 있을까? 이런 식으로 다 편안하게. 말해봐. 뭐, 나쁜 남자 좋나? 아 나쁜 남자 좀 있으면 괜찮지. 병신. 아 미안해. 아 미안하다. 남자친구 뭐야 못 사귄 지 얼마 됐어? 못 사귄 지 오래됐지? 한 3, 4년 됐나요? 진짜 너 같은 경우는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난 정확히 알고 있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 알려주고 여자들이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30살이야? 아니야 다 있다니까. 어, 있어? 난 알아. 잘 챙겨주는 남자 좋아하잖아. 아 좋아하지. 너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지. 그거는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하잖아. 근데 다이어트도 하잖아. 어허. 뭐 먹어야 돼? 다이어트 때? 좋은 음식 먹어야지. 먹어야지. 경과. 어 이런 사람이 마음에 든다. 견과류를 또 준비했어? 이거 원래 안 그러고 싶어. 오, 아 그게 어렵나 봐. 아 근데 얘 무슨 땀을 누구 밥 준 거야? 이거 왜 뭐 준 거야? 그것도 내가 껄떡대듯이 이렇게 주면 스킨십 하려고 했다고. 난 하수가 아니야. 난 고수야. 연애 고수. 이것마저 생각하게 하면 무슨 거야? 너 지금 당황했을 걸? 어 많이 당황했어. 왜냐? 어 이 오빠가 왜 이렇게 주지? 그러니까. 전략인 거야. 아 전략이야? 응. 너 분명히 전략이야. 너무 좋았어. 커봐, 맛있잖아. 맛있어. 어 어때 이런 남자 어떠냐고? 아니 이런 견과류는 좋지. 좋아? 남자는 별로. 아니 그냥 잘 챙겨주잖아. 너. 어? 오빠 지금 얼굴 봐봐. 어때? 잘 챙겨주잖아. 어? 은희야 별로야? 아니 그 눈썹 움직이기 눈썹 왜 저래? 너도 모르게 지금 스킨십 할라 했다? 아니야. 말려들었어. 너 오늘 밤 집에 가서 내 생각만 엄청 할걸? 아, 생각은 날 것 같아. 너무 무서웠어. 아까 그 느낌이 걸려들었네? 정확한 작전에 걸려들었어? 은희야 무서웠다고? 정확하게 걸려들었어 너 나한테. 여자들은 진짜 쉽다. 뭐가? 여자 마음은 쉬워 진짜. 아 맛있다. 난 오빠! 왜? 왜 그래? 왜 그래? 드디어 반응이 온 건가? 드디어 드디어 반응이 온 건가? 나를 좋아하는 유미야. 잠깐만 유미야 널 위한 서프라이즈. 저기 유미야 오빠 오 잠깐만 뭐 야 아 이거 뭐야 데스넛이라고 청양고추 100만 배 매운 거야. 아 너무 너무 아파 야 데스넛 아 오빠 야 유미야 잠깐만 이런 서프라이즈 이벤트 어땠어? 안 먹어요 진짜 가만히 있구나. 유리야 널 이렇게라도
쟁취하고 싶었어. 오빠 이게 너 지금 기뻐서 웃는 거지? 너 지금 좋아서 웃는 거지? 제발 재밌지? 유미야 재밌지? 저도 역시 서프라이즈에 약하구나 여자는. 아 진짜 최악이 오빠. 아 진짜 이거 어떡해. 유미야 재밌지 않아? 진짜. 아이 거짓말. 아니 어때 재밌지 않았어? 뭐가 재밌어? 아니 오빠. 여자들이 좋아한다고 하던데. 오빠 여자들이 이런 걸 왜 좋아해? 아니 그 오빠 찐따야? 공식의 공포 영화처럼 그 충격 요법 하면 좋다고 인터넷 봤는데 내가 분명히. 그러니까 충격 요법으로 오빠 한번 쳐줘. 아니 커뮤니티에서 봤다니까. 아니 이건 누가 좋아해? 나 싫어 그래서. 진짜 패고 싶어 나 지금. 아 진짜. 아니 오빠, 어? 이거 구독자들한테 다. 이걸 누가 좋아해? 어 너무. 아 어디가? 야 좀만. 야 아니 같이 밥 먹고 가. 어디가? 아 너무 싫어. 아 왜? 어? 아. 유미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구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어떤 컨텐츠를 준비했냐 여사친 유미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유미 조지는 게 좀 진짜 재밌어요. 진짜 물이 올랐어요. 그녀의 그 고주파 소리 돌고래 소리 이야 할 때 전 그 희열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개팅이 들어왔는데 네가 같은 여자지 않냐. 그래서 내가 지금 향수를 샀다. 어떤 향수가 좋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 옷에 뿌리는 샤프란도 있고요. 바디미스트 이거 뭐 광고 아닙니다. 저 이거 옛날에 광고했던 향수도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에 어김없이 나오는 방구통 에 취두부입니다. 어우야. 아 이게 웃긴 게 판매자가 진짜 재밌더라고요. 층간소음으로 복수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팔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취두부 액기스를 담아놓은 향수입니다. 근데 겉에는 딸기 향이 나게끔 딸기 향을 발라놨어요. 그래서 딸기 향이 나요 지금. 근데 이걸 분사를 하면은 취두부 액기스가 들어서 취두부가 나온답니다.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유미한테 한번 이 향수 샀는데 이 향 어떠냐 해서 이 코에다 대고 했을 때 아 그걸 한번 놀이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유미와 떼려야 될 수 없는 취두부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가시죠. 그럼 그럼. 750 6번 다음 차 가자면 들어오세요. 뭔데 뭐해? 뭐야? 아, 인사부터 똑바로 하세요. 네 저는 지금 향수 회사고요. 네 몰골을 보니까 래퍼. 아 래퍼 랩 한번 해보세요. 아! 나 오늘 미친년 하나 온다는데 그분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뭐야? 뭐하는데? 아니 내가 소개팅에 들어왔어. 아씨 이제 너로는 안 될 것 같아. 너는 지금 너무 벽이 높고. 아니 소개팅 들어왔는데 왜 글씨가 어 진짜 최악이야. 야 소개팅 안 해봤어? 아 안 해봤다. 뭐? 왜? 누웠어 지금. 내가 왜 모른다 30대인 뒤. 어떡해. 야 30대니까 선 보고 소개팅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글로 쓰면 안 된다고. 누가 글로 써서 소개팅을 해. 생각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생각을 왜 이렇게 정리해. 진짜 최악이야. 제목이 뭐야? 읽어봐. 제목이 뭐야? 여자가 좋아하는 향수는? 이거 아니야. 일단 보기가 있어. 샤프란을 몸에 뿌린다. 바디미스트는 이제 또 몸에 뿌린다. 잘 가요 이랬을 때. 잘 가요 왜? 처음 만남에 잘 가요 누가 이렇게 하냐? 나 원래 이렇게 하는데 잘 가요. 와 너무 싫어. 내가 혼자 하는 거야 혼자. 아 혼자? 아 혼자? 인사하는 거야 절. 아. 네, 야 잘 되겠다. 그래. 소개팅 잘 되겠어.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근데 사실은 여자가 좋아하는 건 여자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나는 알아. 그거는. 그럼 맞지. 너가 여자 아니야. 그럼 맞지. 소개팅을 하는데 뭘 뿌리고 갔을 때 약간 호감을 느끼지. 솔직히 잘 봐. 들어와 할까 일단. 안녕하세요. 아 왜 왜? 왜? 얼굴 다 가리는 거지. 아니 얼굴은 다 가린 건 좋은데 가렸는데 김그란 거 알겠어. 얼굴 보여주잖아. 향으로 약간 보시고 향! 이 향을 약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공개를 했을 때. 진짜? 그치? 봐! 내가 공부한 대로 맞네! 향을 먼저 해야 돼! 공부하지 말라고! 야 향 좀 맡아봐. 그러면 옷에 샤프란을 뿌렸을 때 어때? 아이씨 어때? 이거 너무 좋아. 좋아?
이런 느낌이 좋은 거야. 자, 그럼 이거 후보, 후보 1위 후보고요. 설명 좀 해줘. 어떤 느낌이야? 이게 괜스레 안기고 싶은 느낌. 아~ 왜냐면 남자 향수가 다 세잖아. 그래서 다가가기 힘들어. 근데 이거는? 응, 그 뭔가 내 친구 느낌인데 약간 스물스물. 아~ 그런데? 그런 느낌? 어, 괜찮지? 생각지도 못했어. 어, 좀 뿌리고 살까나? 샤프란인데 이거를 뿌려야겠다. 어, 괜찮지? 끌린 코트냐. 자, 그 다음에 샤프란이라는 게 옷에 날아가잖아. 그래서 내가 바디미스트를 준비했고. 몸에 뿌린 냄새 한번. 좀 센가? 이거 좀 어때? 좀 섹시? 섹시는 한데 당황했네. 다른 섹시. 당황했어? 다른 섹시한데 사람한테 어울려야 돼. 아, 그래? 그럼 나는 약간 섹시는 아니야? 섹시는 아니고. 그러면은 이 둘 중에는 얘가 낫다? 이게 어울리는 남자들이 있어. 약간 셔츠 입었는데 뭔가 그걸 입어야 돼. 가디건 같이 그 스웨터. 아, 이거는 옴무 향수야. 진짜 향수야? 요건 옴무 향수거든? 옴무, 옴무? 야, 이거 한번 살짝 뿌려볼게. 여기다 공기 중에. 자, 어때? 아, 차라리 오빠랑은 저게 더 어울릴 것 같아. 이게 더 섹시해. 이게 더. 아, 이게 더 섹시해. 이게 더 섹시해. 나 섹시한 건 아니니까. 오빠 진짜 아니야. 이게 사실 모른다. 사실 누가 섹시한 게 사실. 아니, 진짜. 오른쪽으로 엄청 내려. 앞뒤로 내려오네. 야, 맞다, 맞다. 그치? 야, 구기적거릴 때 향나게. 구기적을 한다고? 엉덩이 구기적. 아, 넌 진짜 더럽다. 네. 표현이 구기적이 뭐냐? 좌우 엉덩이가 구기적거린다고? 난 이거 실망이야. 아니요, 엉덩이가 예쁜 사람들은 구기적거린다. 아우, 싫어. 아, 아무튼 야, 너무 세요, 이거는. <목가에서 냄새 졸라 심해. 웃음> 야, 너 지금 얼굴이 똥이 됐어. 졸라 못생겨졌어. 아, 냄새. 아, 유미. 유미 추석 냄새. 아, 유미 순대국 먹고 이빨 안 닦아서 추석 냄새 나다. 너 지금. 아, 그거 봐. 야, 아, 그거 봐. 아.